네, 안녕하세요. 오늘 한국의 고려진생이라는 회사의 홍삼진이라는 제품을 소개해드릴 봉기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삶은 재배 환경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 인삼 생육의 최적지인 대한민국의 삶을 예로부터 고려인삼이라고 불리고 세계적으로 굉장히 그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예로부터 인삼은 원기 회복이 뛰어나고 그리고 폐기능 강화뿐만 아니라 양기를 북돋워서 인체의 오장육부에 걸쳐서 광범위한 효능을 발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인삼의 서양 어원이 만병통치에서 기인한 것을 보면 그 가치가 굉장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럼 일단 이러한 인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삼 중에서 먼저 수삼입니다. 수삼은 생삼이라고도 합니다. 생삼은 수분이 70에서 80% 정도 함양된 인삼의 종류인데요. 가공되지 않은 상태, 거의 가공되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런 수삼 중에서 잔뿌리가 없고 흠이 없는 수삼을 거의 최고의 수삼으로 치는데요. 고려진생에서는 좋은, 질 좋은 수삼을 가지고 제품을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는 백삼입니다. 이게 백삼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최고의 수삼을 가지고 그 껍질을 벗겨낸 뒤 햇볕에 건조합니다. 그래서 수분 함량을 14% 이하로 그 원형 가공한 인삼을 말합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로 홍삼입니다. 홍삼은 아까 첫 번째로 말씀드린 수삼을 가지고 깨끗한 물에 씻은 후에 수증기를 이용해 쪄냅니다. 그리고 연풍 건조와 태양열 건조로 13% 정도의 수분 함량이 되도록 가공한 인삼을 말합니다. 네, 그럼 그 고려진생의 홍삼진이라는 제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80정이 들어있는 제품인데요. 그 고려진생의 홍삼진은 사포닌 성분을 김치유산균 발효기술과 접목한 특허기술로 제조했습니다. 그래서 항암작용, 그리고 당뇨병 예방과 피로회복, 노화방지 등 그 홍삼의 기본 효능에 관해 타 홍삼보다 월등히 뛰어난 효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체내 흡수율이 그 타 홍삼 제품에 비해서 3배 정도 높다고 합니다. 이 기술은 홍삼의 다양한 사포닌을 종류별로 컨트롤이 가능하고요. 그 홍삼의 특정 효능만을 강화시킨 제품 개발 역시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 고려진생의 홍삼진 제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